이번엔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립니다. 오,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요. 네. 이 지구본은 가톨릭 역사에서 중요 문화재로 평가받는 교황 요한 23세의 지구본입니다. 50년이 지나서요, 훼손된 지구본을 복원하는 작업에 우리의 전통 유산인 이것이 사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의 성질이 두껍고 질겨 문화재 복원에 적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 뭘까요? 정답. 예. 자, 신성. 그 한지? 어? 한지. 어? 한지. 예. 한지. 맞아요? 맞겠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대박. 와, 놀라워. 아니, 신성 씨 어떻게 한지를 생각했어요? 어, 왜 고유 거니까 네. 예로부터 우리 그 선조분들이 그렇죠. 글씨 쓸 때 그 한지에다가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한지도 이렇게 여러 개 붙여가지고 또 만들기도 책도 만들고 하니까요. 어, 네. 이 한지가 이렇게 여러 개 합치면 두껍고 질겨지거든요. 아, 이 밖에도 한지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그리고 가톨릭의 성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등 이탈리아 문화유산을 복원하는데 또 한지가 쓰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 한지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 복원 작업에도 쓰입니다. 야, 그거보다 놀라운 건 신석 대단합니다. 와. 맞추면서 6단계 갑니다. 아.